대체는 내가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실내 공간 활용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차량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OTT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팟캐스트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활용도가 무척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워낙 유명하고 이미 천만 명이 넘는 유저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카린킷 프로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카린킷 프로는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해 차량의 순정 화면을 스마트폰처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으로 그냥 자동차의 태블릿 PC 기능이 생겼다고 보면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 저도 카린킷 프로 2 제품을 만족스럽게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빠른 구동성을 원하는 유저분들을 위해 새롭게 카린킷 프로 3가 탄생을 했고 제가 2개월 전부터 먼저 사용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린킷 프로 3를 이용을 해서 장거리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제품의 장단점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체에서 도움을 주셔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카린킷 프로 3 신제품을 3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바로 이 제품이 이번에 새롭게 론칭이 된 카린킷 프로 3 모델이야. 블랙 앤 화이트 투톤의 조합으로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정도의 크기이고 제품의 전면에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을 적용을 시켜서 색상이 모두 10가지 색상으로 차량의 순정 앰비언트 라이트와 매칭을 시키면 순정 같은 일체감도 줄 수가 있어. 프로 2 출시 이후 국내 공식 판매점인 카익스프레스는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사용자들의 후기와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단점 등을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왔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개선을 해서 카린킷 프로 3를 출시하게 되었다는 거야. 본체는 오랫 동안 실행될 경우 발열이 될 수 있어서 후 측면을 통해 쿨링이 될 수 있도록 했어. 또 한쪽 측면의 끝 가장자리부터 USB 연결 포트가 있고 그리고 나노 유심 포트와 마이크로 SD 카드 포트가 위치해 있고 반대쪽 측면에는 이전 제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HDMI 포트가 적용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나도 이번에 카니발 차량을 렌트를 해서 여행을 갔는데 리어 모니터가 있더라고. 카린킷에서 제공되는 미니 HDMI 젠더를 이용해서 카린킷 프로 3 본체와 뒷좌석에 모니터를 연결을 하면 앞좌석에서는 내비게이션, 뒷좌석에서는 영상이나 음악을 연동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건데 이번에 장거리 운전을 하는 동안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만족스러워했고 특히 뒷자리에서 칭얼거리는 아이들 때문에 운전에 집중하기 힘들 때 이용하면 좋겠더라고. 단 뒷좌석에서는 스크린 터치나 노브, 다이얼 등의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에어 마우스를 별도로 구매를 하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해. 카린킷 프로 3는 안드로이드 13 OS를 기반으로 최대 4K 화질을 지원해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 각종 OTT 영상을 고해상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여기에 초당 60프레임의 적용으로 역동적인 화면에서도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해져서 더욱 몰입감을 높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해. 다만 차종마다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의 최대 해상도와 주세율이 다를 수가 있겠지. 또 그동안은 차에 타서 시동을 켜고 부팅이 되는 동안 어정쩡하게 대기를 했다가 이용하는 것이 조금 불편했는데 이전 제품에 비해 CPU가 33%나 향상이 되면서 부팅 시간이 확실히 빨라져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점이 너무나 편하고 좋았어. 또 이번 카린킷 프로 3의 램과 롬이 각각 8GB와 128GB로 이전 제품인 프로 2에 비해 두 배나 향상이 된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마이크로 SD 카드까지 이용을 하게 된다면 무려 512GB까지 넉넉하게 용량을 사용할 수 있더라고. 여기에 GPU 성능도 전작에 비해 19%나 향상이 되어서 게임 매니아들은 좀 더 고사양의 헤비한 게임도 즐길 수 있게 됐어. 이번에 우리도 여행지에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입질 시간까지 대기를 해야 했는데 대기하는 동안 간단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고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가 있었어. 당연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 원하는 앱을 추가할 수 있고 유심을 이용하면 4G LTE가 지원되기 때문에 초고속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는 것도 장점이고 이용해보지는 않았는데 쇼핑은 물론 쿠팡 플레이와 카카오페이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분할 화면을 지원해서 필요에 따라 OTT 혹은 멜론, 유튜브 뮤직 등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것도 편하고 좋았어.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본체의 색상이 흰색이라 쉽게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 BMW처럼 일부 수입 차종에 호환이 되질 않는 점 그리고 잭이 일체형이 아니다 보니 가끔 접촉 불량 현상이 있더라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 실내 공간에서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졌는데요. 단 운전 중에는 나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